저도 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들은 얘긴데요.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연상연하 커플이세요. 몇 살 차인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62년생이시고요. 예. 저희 어머니가 55년생이세요. 이야, 7살 차이? 7살? 7살 없나? 교대 받으셨어요? 아, 소개 받았어요. 소개를? 네. 나이를 알고 만나신 거예요? 아니, 몰랐어요. 그 나중에 나이 알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한번 이미 늦었어요. 야, 놓고.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하면서 같이 하면서 알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천천히 갈게요. 자, 소개받은 날은 언젠데? 저도 출생일을 지금 하는데. 아니, 출생일인데 궁금한데. 예예. 자, 어머니. 아니, 지금 잠깐 말씀하신 건 인국씨 낳고 혼인신고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네. 소개팅은 그 몇 월 달이었어요, 어머니? 12월 달. 12월 때. 네. 그러면 몇 개월 만에 인국 씨가 가보시면 어떻게 계산해요? 생일이 몇 월이에요? 10월 23일. 바로 그날이네. 그날. 바로 그날. 그러면 바로 그날. 그러면 잠깐만요. 10월 23일이요? 잠깐만요. 내가 본편까지 안 갈 테니까 눈앞에 것까지. 그러니까 그날 딱 만났는데. 아니, 그래서.